규칙을 정한다. 요거는 학교마다 옛날부터 그 6대 생활교육 6대 덕목이라 그래가지고 6가지가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모범상을 보통 아직도 그 전통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. 모범상, 학교장상 모범상. 어떤 학교는 보통 6개를 줍니다. 왜냐하면 6대 덕목 그 유습이 남아서. 근데 뭐더 줄어들기도 하고. 근데 이 학교장상 모범상이 중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고, 중학교에는 물론 내신 그또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애들도 그 수시로 가는 애들한테는 학교장상이 요즘 굉장히 끝발이 있다고 합니다. 외부상을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라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모범상을 주는 기준을 만들어 볼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. 좀 그림이 작은가요? 여기. 자, 우선 출결 점수를 5점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무단 지각이 한 번만 있어도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 이것이 한 번만 있어도 그 점수가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근이 아니면 모범상을 못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. 두 번째로 1인 1역. 1인 1역은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. 1인 1역과 주변 활동인데 동료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. 요즘 애들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교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. 인터넷 시대. 애들이들, 근데 대신에 동료들의 평가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. 피어 프레셔, 동료 압력이라고 하나요?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해서 제가 1인 1역 등에 대해서 5점짜리 동료 평가를 해서 합산 15점. 이렇게 했습니다. 1인 1역 제도를